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이라고 할 때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객체, 그죠? 그거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나한테 유리해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증가한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네. 오류의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오늘은 포유환율연구소 윤채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번 방송 이후로 이제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화폐에 대해서 좀 더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네. 예를 들어서, 화폐를 가지고 자산 운용하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외환시장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는 화폐가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전쟁이라 할까요? 금융전쟁에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수요곡선 같은 거. 수요곡선이 왜 중요하나 하면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요곡선 모양이 우하향하면 여기처럼, 그죠? 네. 여기처럼 우하향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네. 그럼 손실이 나겠죠. 가격이 툭 떨어져 버리면. 그런데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자산 시장도 수요곡선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 수요곡선 모양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죠. 가격 상승폭과 하락폭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요곡선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수요곡선은 뭐 다 아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다 아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 다 아는 거거든요. 네. 다 아는데, 그, 제가 알기에는 교수님들도 간혹 헷갈리는 사람이 막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요 근래 그 유튜브에 왜 수능 강사 있잖아요. 수능 강사가 갑자기 우하향한 외화수요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 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걸 알은 거야.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 이래 본 거야. 공식으로 그냥 외우는 거죠. 그래갖고 별표 두 개를 하래요. 그러다가 수능 강사가. 그럼 자기도 모른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이제 영감을 받아가, 아, 이게 수능 강사 정도 되면 유튜브에서 요즘 한 석사 정도 돼야 할 거예요. 학사로는 잘 나오지도 않을지 싶더라고. 네. 근데 석사가 그 정도면 박사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반대로 보면 네. 그만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좀 쉽게 좀 한번 소장님 지금 설명해 주시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요곡선을 얘기하기 전에 질문부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자산시장 수요곡선이니까. 네. 일단 뭐 돈 버는 얘기는 좋죠. 예. 오중이가 앞에 있는 오늘 오중이가.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보는 분들이 깜짝 놀라니까. 예. 오늘 이제 방송에 그 제자분하고 예. 같이 오셨는데 그 제자분이 지금 군인 출신이라 예. 이제 저희 방송 얼굴 보이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예, 바로 앞에 앉아있죠. 예, 우리 제자가 지금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제자한테 질문을 할게요. 왜냐면 주식회사 돈도 많이 벌고 했으니. 그러게, 아까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1년 동안 수익률이 40%가 넘는다고. 아, 처음 인연을 맺을 때. 아, 근데 그 수익률이 40%가 국내 주식이 아니라 외국 거래. 아, 국내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뭐 했던 뭐 그런 환거래. 예. 예. 국내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다음에 주식할 것 같으면 미국에 가서 하라 했는데 미국 갔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고 한 1년 넘었으니까. 네. 예. 자, 그럼 질문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종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그 질문 하나 던진다고. 주식 해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 이름은 백두산 주식이야. 주식에서 백두산 주식이야. 좀 촌스럽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 이제 뭐 우리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하니까 백두산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8만 원이야. 근데 앞으로 4만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야. 네. 근데 7만 원이 왔어. 8만 원이었어. 그럼 만 원 떨어졌잖아. 자기 살 거야? 아니면 그럼 매도할 거야? 공유 주신가요? 어, 백두산 주식.
환율은 관계없어 여기는. 8만원 인내에서 만원 떨어져 7만원이야. 근데 앞으로 3만원 더 떨어질 거야. 분석이, 자기가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살 거야, 팔 거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매도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여하튼, 뭐, 어려운가 답변하는 게 나는 완전히 다 팔아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3만원이 더 떨어질 3만원이 더 떨어질 건데. 더 손해볼 텐데. 나는 완전히 다 팔아볼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화폐같이 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라고 할 때는 그 교환의 대상이 되는 객체, 그죠? 그러니까 뭐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나한테 유리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효용도 증가하고 그걸 소비를 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잖아, 또.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라거나 그것도 이제 증가하고 만족도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얼마든지 승리 가능하지. 그런데 교환의 주체인 화폐는 그럼 어떠냐. 그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요를 늘린다? 우선 와닿지 않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그러니까 와닿아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쉽게 하면 교환 대상이 물건을 그때는 세 개 살 수 있는데 한 개밖에 못 사니까. 그죠? 그래서 화폐는 주체이기 때문에 객체화하는 수요 곡선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은 결국 화폐 가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그죠? 원자재도 하고, 기업은 이제 원자재를 하는 이유가 원자재가 올라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또 산하고 내리가 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재고가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 원자재 관련 주식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올라요. 왜 그럴까요? 재고가 가치가 상승하거든. 근데 나중에 팔찌개는 그 가격 올라간 걸로 계산을 해가 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수요 곡선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산 시장은. 예.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이제 또, 우리 제자는 애매모호한 답변 잘 모르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겠다.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전체 상황을 이게 딱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주시는 질문만 가지고 예, 예, 맞아요. 예, 좀 너무 부분적이라.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 물어볼까요? 저한테 예.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이크가 없어서 안 나와요. 저 방송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은 이제 구글에서 지금 달러로 받는다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외화 취득자인데 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장사 잘해가지고 외화 매수자라고도 볼 수 있어. 네. 장사 잘하면 이제 크릭스만 하면 그것을 주니까. 네. 어떻게 보면 크릭스를 늘려가 외화 매수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율이 앞으로 하락할 것 같아. 네. 그 달러 어떻게 팔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팔아야죠. 맞죠. 그죠? 그게 정상이라고. 바로 이 수요 곡선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내리는데 가지고 있으면 손해나잖아요. 그렇죠. 주식에서도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이 화폐 가치 보전 심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화폐는 교환의 주체이기 때문에 네. 화폐 가치를 보전을 최소한 해야 되고 아니면 기존의 화폐 가치가 조금 더 플러스 돼야 내가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외화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산 시장은 화폐 가치 보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결정, 투자사 결정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내가 지금 이 돈을 썼을 때 써서 네. 뭔가를 샀을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때 돈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게 그렇잖아요. 기술적 지표. 네. 올라가는 국면에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어떻게 될지 내리가 보면 얼마나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방송할 때가 지금 불확실성이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 미국 장기채 금리에서 그 불확실성이 하나가 깨지니까 나스닥 시장이 충격받는다고.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은 빚이 많아. 기술주들이 예, 전부 기술주들이, 예, 돈을 못 버니까. 예, 예. 빚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 쭉이 금리가 오르니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치면 코스닥이 아무래도 빚이 많고. 그렇죠. 하니까 코스닥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뭔가가, 그래서 금리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원자재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요 곡선의 모양은 가격 변동 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금리가 다들 예상보다 많이 떨어진,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것도 수요 곡선의 모양하고 관계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모양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예? 근데 우하향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반대로 우상향한다 하면 내리면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금리는 이제 화폐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 금리라는 건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는데, 금리가 화폐에 대한 가치를 반영은 하지만은 사실은 화폐 가치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우리한테 빌린 거잖아요. 그럼 내 돈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꾸로 은행 가서 빌리면 나는 은행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은격관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아니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고 똑같,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럼 내가 수요를 늘릴 것이냐. 그죠? 그건 손해 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아까 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 교환의 대상에서는 먹히는데, 통하는데, 화폐 그 자체에서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내가 달러를 샀어. 근데 1,500원에 그때 있었으니까. 1,500원에 샀는데 1,1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1,100원도 깨지고. 1,100원이 오면 400원 날라가잖아요. 네. 금리 1, 2% 시대에 400원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상 얼마나 떨어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락할 때는 뭐 그렇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죠. 1,000원 깨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락하는 국면에서 가지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쉽게 하면. 네. 얼마나 손실이 터질지가 모르니까. 더군다나 이 선물 시장에 연결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깡통돼 버리거든요. 레버리가 20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5%만 손실이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5%만 깨지만 20배니까 원본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의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 다 제가 느끼기로는 교수분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착각한다는 그 내용이,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수요 곡선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바로 사람들이 많다. 예, 예. 근데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증가한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예, 오류의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 그래서 화폐 쪽은 그렇다는 거예요. 화폐 쪽에서. 그래서 아까 1,500원 주고 단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일반적인 수요도, 예, 그렇지만 화폐는 더 그렇다. 그렇죠. 일반적인 수요는 뭐 그러나 막 그것도 가정은 많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통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근데 화폐 쪽은 아예 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화폐가 교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치 보존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라면 1,500원에서 외하면 1,000원이 가면 우하향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200백을 해놨지만은, 여기서는 200백을 해놨지만은, 여기서는 200이고, 그죠?
여기서는 10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환율로 가지고 만약에 간다 하면 이거 1,500이고 이거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500이 아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0원만큼 달러당 손실이 발생해버려.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우리가 바닥을 알면 예. 당연히 그 중간에 사지는 않죠. 예. 하지만 2000에서 만약에 1000이 됐어. 예. 앞으로 결과론적으로 500까지 갈 것이지만 그걸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많이 떨어졌네 라는 생각에서 들어가는 수요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대표님 말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자산시장은 큰 손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큰 손들은 고수예요. 솔직하게. 뭐 헤지펀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예. 내가 뭐 우리 저 제자분을 만날지 그때 환율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그때 대부분이 내린다고 했거든. 유튜브에서 그죠? 쉽게 하면 이제 뭐 제가 고수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돈 많은 사람 주위에는 항상 고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외화 수급이 안 맞았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고수들 입장에서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수급이 안 맞는데. 그죠? 환율이 내려간다는 배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소위 얘기하는 주도 세력들이 예. 이미 그렇게 사질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사봐야 이런 우리 뭐라 그럴까? 개미들이나 예. 좀 사고 큰 손들은 사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큰 손들은 그래도 적정 환율 수준이 어딘지까지 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의 수급은 수요가 우세냐 공급이 우세냐는 최소한 따진다는 거죠. 근데 장 2020년 초에 만났으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수급이 깨지기 시작했다고요. 네. 수급이 깨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쉽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외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러가 유입이 줄어들고 있었다. 네, 이제 총수요라고 봐야 되는 외화에 대한 흔히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역 수지 정도로만 가지고 그렇죠. 수급을 얘기하는데 요새는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하긴 그때서부터 미국 투자가 붐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달러 수요가 아마 많았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중국 같은 데 들어가서 물려버렸단 말이야. 돈이 물려버리면 이제 쉽게 하면 유동성이 제한되거든요. 우리 주식도 한 20% 까지고 나면 못 판다고 그럴 거야. 사람들이, 그죠? 똑같다는 거야, 외화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외화 유동성이 줄어들고,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들어버렸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달러량이 줄어든 것과 똑같다는 거야. 예? 특히 또 공급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 공급자는 가격을 높이겠죠. 쉽게 하면 이제 수급이 깨진다 하는 걸 걔들은 알 거라고요.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그럼 안 팔락하겠죠. 그렇죠. 그럼 환율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자는 다 아까 고수들은 그죠? 다 감안을 해가고 시장에 참여하거든. 돈 많은 사람. 쉽게 하면 큰 손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든 재반 영향 요소를 가지고 아까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 이론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은행 가서도 그 얘기를 물었는데 그렇네요 이러더라고. 그럼 자기도 몰랐다는 얘기야. 예?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데 이런 거에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되고. 그죠? 그렇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어야 되고. 근데 지금 백화점 근처에 비싸다 물고 많이 파잖아요. 예. 제가 이제 백화점 근처에 가서 한번씩 옷을 사요. 그 이제 메리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훨씬 사거든요. 같은 브랜드고 같은 제품인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판매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스플레이 비용까지 다 있고 직원 비용까지 다 있고 근데 그 구멍가게 가면 주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동의 반값은 아니지만 한 10% 깎아주도 할인해주도 더 많이 남는 장사라. 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도 사실상 그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지금 오늘날. 그 다음에 전부 다 대부분이 독과점 기업이잖아요. 과점 내지는 독점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교과서 수요 곡선대로 실제 그 수요 곡선 모양이 나타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기울기가 다르거나, 그죠? 아니면 그 아예 그 우하향을 하자면 우상향하거나, 지금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는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소득도 증가하지 아니하고, 아까 환정 경쟁 시장이고, 그죠? 일몰일가의 법칙 성립하고, 그럴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수가 많잖아요. 네. 사람들의 심리도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원리로 배우고 있는 저 원칙은 항상 옳지는 않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저러한 것들이 적용이 돼서 오류가 생기는 어떤 그 경제학자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자의 어떤 오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최 근래 이제 달러가 우리 환율이 달러당 천 원 이하 갈 수 있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곡선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저 화폐 수요 곡선이 아닌데,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아닌데, 그냥 일반자에 대한 수요 곡선을 하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공급이 예로 들어서 이 선에서 아까 우상향할 거니까 공급이 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0% 떨어질 수 있죠, 달러가 가치가. 근데 과연 화폐도 그러면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상식적으로? 그럼 내가 물건을 살 수도 없는데, 그거는 납득이 안 된다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3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달러를 상대로 얘기를 했을 때, 달러 가치가 이제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달러 막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공급 쪽의 얘기란 말이에요. 공급 쪽의 얘기를 하는 건데, 수요 쪽 방향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수요자는 안 살락하겠지.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살락하겠어요? 그렇죠? 공급이 그리 많은데 그럼 가치가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이 수요 곡선으로 달러, 우리 달러 가치는 천 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네. 근데 요 근래 이제 실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자 얘기죠. 한 7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요 근래, 그죠? 그 내려갔다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70원대가 우리나라 평균, 그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 손익 분기점 정도 될 거예요. 인건비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는 데는 하방 경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면은 팔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지. 팔지도 않고 또 수입업체는 아, 이 정도 떨어지면 됐지 라고 하면서 또 수입업체는 환율이 올라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제를 하니까. 안 그러면 부도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수급의 어떤 이해관계자가 다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오면 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사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운 외환 시장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30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대학에서 이거 6개월만 하면 되는 거를 가지고 외환 시장에 참여하면 뭐 그냥 100% 실패하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은 수요 곡선이 워낙 중요한데, 그런데 수요 곡선 모양을 우하향하는 걸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외화 수요 곡선처럼 하향할 때 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참여하면 큰일 나거든요. 50%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르헨티나 같은 데 있었잖아요. 네. 브라질도, 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몽골에 들어갈 지게 브라질까지 두 개를 검토를 했거든요. 네. 근데 브라질이 왜 안 들어갔나 하면 그거는 통화가 지금 금리는 10%였어요. 그때도. 몽골은 15%고요. 근데 금리를, 환율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4.5대1에서 5대1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장기 평균 환율이 그까지는 가야 그나마 조금은
행보로 가겠다. 그러면 뭡니까? 3대 1 근처에서 4.5가 가면 15잖아, 그죠? 50%예요.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환율을 이제 적정 환율 수준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적정 환율 수준이 계속 높아 왔어요. 지난 3, 40년간. 왜 적정 환율 수준이 높았나 하면 인건비 올랐죠, 그죠? 왜냐면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익, 그 수출을 하더라도 적자 보고 팔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오는 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럼 환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시장 경쟁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만으로 얘기하기도 또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얘기에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 경제학에서 그냥 원칙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된다. 항상 변수라는 게 있고, 또 환율이나 화폐와 관련해서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 계산해낸 어떤 결론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수요 곡선을 이해를 하겠습니다.